이번 주 UBC 울산 방송은 울산의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을 점검하는 연속 기획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취재한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나와 있어요. 네.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울산이 처한 이 인구 감소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난달 울산적 인구는 1년 전보다 9,594명 감소한 110만 6,0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보면요. 이 울산 인구는 해마다 감소해서 지난해에는 111만 1,000명대로 줄어들었는데요. 예. 한 해 1만 명씩 줄어드는 셈인데 이 계산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울산도 110만 명 붕괴가 유력해집니다. 그래서 통계청은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2036년에는 울산 인구가 100만 명 아래로 내려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인구 감소 자체도 물론 큰 문제인데 그 속도가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예, 잘 짚어주셨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주요국 가운데서도 1위로 일본은 2위고요. 그래서 한국이 가장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순유출률 1위가 바로 울산광역시입니다. 흔히 인구수가 줄면은 내수시장 활성화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국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보다는 이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지속이 된다면 기업의 구인난이나 주택가격의 급속한 하락,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게 지금 큰 문제로 보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네, 무엇보다 혼인 감소랑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 텐데요. 네. 이런 정책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지금 너무 물질주의적이고 경쟁주의적인 한국 문화에서 청년들이 번식욕보다는 생존욕이 강해졌다고 그렇게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지 않는 문화를 만든다는 건데요. 대기업 취업이나 수도권 정착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과 성향을 인정해줘야 하고 이를 지원할 사회 제도와 인프라가 모두 인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UBC 울산 방송은 울산의 저출생 고령화 문제 연중 기획으로 확대해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획에서는 인구 감소를 해결할 방법들을 좀 더 짚어볼 예정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뾰족한 해법 찾기도 어렵고요. 저희 기획을 통해서 좀 다 함께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윤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